영국을 대표하는 사이킥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진 예언자이다. 지금까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까지도 예언 적중시키고 있다. 그런 파커는 2021년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영국 익스프레스 2월 23일자 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채택하고 있다. 1. EU의 붕괴와 영국의 번영. 2020년 2월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로부터 이탈했지만 파커는 이전보다 영국 경제는 EU 자락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지금 EU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파커는 더 많은 국가가 EU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 붕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그것은 2021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파커는 밝은 전망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이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2.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2021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파커는 예언하고 가장 위험한 분쟁 중 하나는 이 두 국가 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커가 위험시하는 것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다. 만약 제재가 해제된 경우 거리에서 항의하고 있는 이란인들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파커는 예측하고 있다. 3. 도널드 트럼프의 대두.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 파커는 조 바이든 씨의 승리를 예언했고 적중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패배한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되찾아 상승한다고도 예측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는 데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종의 메시아로 새로운 영광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커는 트럼프가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미디어를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파커의 예언은 과연 현실화될까? 또한 이러한 예언 이외에도 파커는 예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세계의 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